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어휴, 순위가 2000위까지, 2072위까지 밀려버렸네요. 아, 그동안 계속, 사냥 계속 하고 있었어요. 지금 신단도 보면 전부 91레벨 다 찍었고요. 아, 근데 이제 스테이지를 밀지를 못해가지고, 그동안, 예, 악몽이랑, 예, 의뢰보상은 좀 계속 돌리면서, 좋은 걸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서, 안 떴나? 없네요. 악몽 극복 이런 것들, 예, 악몽 극복 이렇게 맞춰가지고, 네, 이렇게 의뢰 변경 계속. 아, 폐허 조사 좋죠. 폐허 조사. 다음 또 균열 조사. 아, 좋습니다. 균열 조사. 그다음 또 없나? 상급 모였어 속탕 이거 아니고요. 최상급 폐허 별로고요. 빨간색이 떠야 됩니다 일단. 근데 최상급 지하 광산도 돌긴 하는데 별로예요. 지금 빨간색으로 균열조사, 그런지 이런 거 나와야 됩니다. 자, 지금 균열조사 두 개랑 폐허조사 하나, 악몽 극복 하나 나왔는데요. 얘들이 악몽 극복 하나 나왔네요. 마지막 상급 도서관, 그래, 보너스로 그냥 해줬습니다. 원래는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균열, 악몽, 폐허 이런 식으로 돌려야 되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일단 돌렸고요. 자, 그리고 필드 쪽에서도 퀘스트, 아, 초기화 안 되는구나, 다 했구나. 수련장에서 능력 수련하겠습니다. 잠재 능력이 현재 15레벨입니다. 15레벨 30%고요. 그리고 패스권 안 받았죠? 패스권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접속 패스도 일괄 수련. 와, 접속 시간 961분인가요? 와, 진짜 오랫동안 접속해 있다. 네, 이렇게 오랫동안 접속을 해 있고요. 장비 쪽에서도 일괄 승급. 와, 일괄 승급 이거 올리고 싶어서 41, 28개 막 이래 있는데 승급을 안 합니다. 왜냐면 이게 아까워서요. 지금 요 조각이 아까워서. 반지도 일괄 승급 하고요. 와, 20개나 있네요 이거. 20개나. 네, 20개. 소리인각 조각이 20개나. 뭐 목걸이 일괄 승급. 아, 목걸이를 빨리 이렇게 업해야 되는데요. 목걸이를 아직 많이 못 맞습니다. 오늘 돈이 250만 다이아가 있으니까요. 이걸로 빨리, 예, 목걸이도 맞추고, 그 다음 스테이지도 좀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큰일 사용 요거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성장 쪽에 가서 공격력, 생명력 쭉 올려주고, 무기 숙련, 예, 활 숙련 다 올려주고, 룬 쪽, 룬 일갈 반환 다 했고, 능력, 예, 지금 사냥이니까요. 이렇게 했어요. 오프라인은 1분, 퀘스트는 전부 다 짜자자자자자자. 1퀘스트, 뭐야, 장비 및 스킬 소환 안 했어? 소환 한번 해주면 되죠, 이럴 때는. 예, 한번 했습니다. 장비 및 스킬 소환으로 해서 퀘스트도, 1퀘스트도 모두 완료했습니다. 반복 퀘스트도 쭉 해서 다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메뉴에 들어가서 암시장 한번 돌아야죠. 암시장 한번 돌고요. 두 번 돌고 나면 장비가 보이죠? 그러면 던전 이거 조금 빨리 다시 소탕 한번 다 돌려주고요. 소탕 한번. 그리고 저주받은 무기고도 맥스 소탕 제발 많이 나와. 아우, 우와, 하나도 안 나왔어. 충격받았습니다.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신의 틈, 네, 소탕 맥스 소탕 하고요. 네, 소탕했고. 획득가속 보상 있는데. 자, 그리고 그 다음 대균열. 대균열, 예, 대균열도, 대균열은 아직 안 돌았네, 제가. 대균열 51단계 입장 가능한가요? 쇼 세팅으로 입장, 네. 대균열 여기 좀 돌도록 하겠습니다. 51단계에서. 사냥 되죠? 51단계 클리어 한번 해봅시다. 좀 그래야지 이제, 좀 더 강해지죠, 그쵸? 네. 51단계 사냥 뭐 무리 없이, 네, 될 것 같습니다. 52단계도 가능하려나? 네, 지금 열심히. 와, 이게 뭐야, 19,000인가요? 아우, 이게 안 보인다. 어떡하냐, 이제. 19,040이네요. 와, 한 번도 안 하면은 19,000등인가 봅니다. 아닌가? 51단계 도착한 사람이 19,000명이면 된다는 건가? 네, 어쨌든 현재는, 지금 51단계 돌고 있는데 19,000등으로 뜨네요. 네. 현재 레벨은 1873레벨입니다. 와, 이거, 야, 1900, 2000레벨 찍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거. 와, 레벨업이 거의 안 됩니다. 와. 예, 저는 이제 2000레벨 막 찍고 이래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림도 없는 생각입니다. 이 레벨업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져가지고요. 이게 뒤쪽으로 하면 경험치가 이렇게 많이 필요할 줄 몰랐습니다.
탭 나가기 51단계 했고요. 51단계 소탕 소탕 맥스 소탕 지금 그러면은 소탕 다 했고 대균열 심장부도 소탕 합시다. 이렇게 소탕 예 소탕 맥스 소탕 제가 여유 있을 때 요것도 스테이지를 밀어가고 하고요. 오 이거는 20개 모였는데 신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특성 포인트 생명력 다 올리, 공격력 다 올리고 성장 쪽에서 생명력 짓고 룬에서 룬 일괄반환 상금 룬쭉 랜덤으로 올려주고요. 그러면 암시장에서 많이 나왔겠죠? 천, 예, 1000개 나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장비 전당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올릴 수 있는 게 있나? 당금 강화 한번 할수 있고 없네. 강화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와. 591, 594, 587, 586레벨 찍고 있는데요. 아, 이게 저주받은 무기고에서 이 소탕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우, 반지 하나 나왔다. 강화할 수 있나? 장비 전당, 반지? 아, 반지 강화할 수 있네요. 반지, 587레벨이 있고요. 퀘스트로 반복 퀘스트 완료하고, 그 다음에 장비 쪽에서, 이제, 그거 스테이지 좀 이제 밀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테이지 좀 밀도록 할까요? 부적 쪽에서 보면은 부적은 네, 108, 108, 107, 107, 107, 110 이렇게 돼 있고요. 뭐 광분 레벨 2, 3, 2, 3, 3 해서 전부 광분으로 바꿨습니다. 자, 아, 참 그거 해야 되는구나. 소환해서 목걸이 소환 하겠습니다. 260만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운 좋으면 3개, 3개? 예, 3개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면은, 메뉴의 등급, 최고 등급, 목걸이 하나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기존에 모았던 거 합쳐가지고. 이게 100만에 목걸이가 하나 나오거든요. 아, 최고급 말고요. 최고급 다음 거. 예, 마지막 다음 게 100만에 겨우 하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230만 현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이긴 한데요. 뽑기로 따지면은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쓰는 것도 금방 쓰고요. 뭐눈 깜짝할 새에 쓰죠. 지금 벌써 120만 남았습니다. 와, 120만 다이아몬드가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죠. 300개씩 지금 계속 소환하고 있는데요. 네, 뜨시는 거 보면 알겠지만 4짜리 저렇게 하나 나오고 운 좋으면은 저렇게 나오고요. 나머지 1짜리 저렇게 나옵니다. 2짜리. 그러니까 저걸 다 섞어 올려봤자 몇 개가 안 되는 거죠. 예. 나오는 거 보이시죠? 300개씩 소환하는데 나오는 게 겨우 적습니다. 자, 거의 다 끝났네요. 예,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12만 개 남았고요. 5만 개 끝났네요. 이렇게 뽑기도 금방 끝납니다. 자, 이제 가방에 가가지고, 이제 목걸이 쪽을 보면요. 일괄, 요거 승급해야 되겠는데요. 승급 하나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일괄 승급해서 하나 더 만들 수 있네요. 네,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태풍의 눈 요거 그리고 봉인된 마력해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아이고 안 되나 어떻게? 아유 이거 모으려면 너무 깡깡 멀어가지고요. 참 요거 강화되나? 어? 재련 완료 강화. 아 이게 30까지죠? 재련이 끝이기 때문에 안 되죠. 예, SS는 지금, 이게 4짜리가 두개 있고, 요거 해서 아직 완료하려면 멀었고요. 네, 요 정도 수준이고요. 이제 지역을 이동해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쫄 세팅으로 바꾸고, 저장하고 변경. 여기 특성 다시 또다 올려줘야 되죠. 네, 올려주고요. 자, 지역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용의동지 입구를 클리어를 아직도 못했어요. 오늘 2072등에서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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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쭉쭉 밀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올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성장 쪽에, 각성능력, 공격력 맞죠? 혹시나 해서 봤습니다. 아, 이게 1500등까지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2000등까지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냥은 24시간 돌린다 하더라도 제가 능력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이렇게 스테이지를 밀어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계속 예 제가 밀려나가지고 보스 도전 세팅 저장하고 변경 보스 도전 예, 특성 여보 맥스 네 사티로스 공격 중이고요. 네 충분히 예 충분히 사냥 가능합니다. 아 충분히 잘 깎습니다. 쭉쭉 깎네요.
오늘 용의 둥지 있고 조금 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아, 좋아, 좋아. 역시 성장시킨, 예, 보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 예, 세팅, 저장하고 변경. 예, 뒤로 조금, 쿨타임 동안 좀 뒤로 좀 빼주고요. 예, 스킬 쿨타임이 있으니까요. 요거 조금 빼줬다가, 네, 다시 이제 공격 들어갑니다. 애들이 워낙 세가지고요. 제가 노력해도 이게 애들 공격력이 너무 셉니다. 예, 애들이 막 이것저것 다 올려봐도 힘들더라고요. 자, 보상 받고. 아, 17 쪽에서도 쫄들이 잘 추고 나가는 거니까 17 용을 둔지 있고 17도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 사냥이 이게 한 칸 미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쵸? 2072위. 현재 레벨은 1874레벨입니다. 누가 보면 1874 뭐 요즘 방치형 게임들 금방 찍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이고! 쫄 세팅을 했다. 아이고야, 망했다.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지금 쫄 세팅을 눌러버렸네요. 아, 이게 보스 도전 세팅 누릴 수 있나? 네, 보스 도중에는 안 되죠. 두 줄 눌러야겠습니다. 이게 깰 수가 없습니다. 이 세팅 자체를, 실수했다. 이 세팅 자체를 보스 도전 세팅으로 바꾸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보스 도전을 그냥, 보스 자동조절을 왜 누린 거야, 이걸. 이야기하면서 제가 언제 방송을 할 때 이렇게 계속 주저리주저리 떠들거든요.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좀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떠들다 보면은 제가 엉뚱하게 막 버튼을 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왜 그런 거 눌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잘못 올렸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촬영하다가 말하면서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은 아,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걸 했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카메로스고요. 카메로스도 피 깎아내리는 거 보니까 충분히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의 둥지 17번 구역도 쉽게 통과할 수 있겠는데요. 네, 카메로스 네, 쉽게 처치 완료했습니다. 처치 완료! 네, 17번도 네, 완료했습니다. 이쪽 세팅으로 바꾸고 이쪽으로 예, 용의 동지 밀었습니다. 쭉쭉 더 밀어야 될 텐데요. 와, 뭐야? 와, 그냥 근접에서 그냥 크리티컬 한번 터지니까 그냥 바로 죽어버리네요. 와, 무섭다 무서워. 쭉쭉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스테이지를 계속 용의 동지 어디까지 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쭉쭉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게임TV였고요. 항상 시청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주 영상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